자, 이번 시간에는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 중에 이제 달리기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댓글이 있어가지고요. 달리기 영상을 찍습니다. 원래는 로하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 접속이 안 되네요. 불가능해서 그러면은 영상이나 찍자 해서 찍습니다. 일단 독학으로 하시는 분이면은 일단 제일 문제가 어떻게 순서 어떤 순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퀄리티 있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핵심적인 것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핵심적인 것만. 첫 번째로는 달리기 포즈를 잡기 전에 프레임이죠. 프레임 같은 경우는 보통은 달리기는 24프레임을 씁니다. 24프레임을 쓰고요. 걷기는 이제 32프레임. 거의 8 단위로 이제 좀 많이 나뉘는데 24프레임으로 일단은 보통 많이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됐죠? 자, 첫 번째로는 포즈예요. 포즈인데 이제 달리기 첫 포즈가 왼발이 앞으로 가냐, 오른발이 앞으로 가냐는 자기 마음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른발이 앞으로 가는 게 편하고 또 여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오른발을 앞으로 가는 포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발은 뒤로 가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공중에 떠 있는 포즈예요. 떠 있다라는 것보단 뛰었을 때 포즈. 네. 자, 왼발이 앞으로 올라갔으면은, 아니, 왼발이 앞으로 나왔으면은, 골반은 당연히 정면이 아닌 왼발 쪽으로 회전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구도까지만 회전 주고. 그리고 정면에서는 이제 오른발이 나왔기 때문에 스파인은 반대로인 튀어나온 발을 쳐다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브릿지 걸고 세이브 한번 때리고 가슴은 튀어나온 발을 쳐다본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회전을 주고요. 머리통은 정면을 바라보고 조금 숙이고 오른발이 나갔으니까 당연히 왼팔이 앞으로 나가겠죠? 왼팔이 앞으로 나가고 오른팔은 뒤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뛰는 포즈를 일단 만들어 줍니다. 칠자 모양. 자,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작업입니다. 포즈 만들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 포즈를 올키를 줘야 되죠. 포즈 복사해서 그대로 붙이고요. 24프레임에 똑같은 포즈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딩 키를 다 풀었는지 확인을 하고, 오케이. 12프레임. 24프레임의 절반인 12프레임에서 포즈 반대 붙이기를 합니다. 뒤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뒤로 뒤집혀진 컴을 스냅을 키고요. 단축키 A예요. A를 켜서 월드 축으로 바꾼 다음에 180도를 돌립니다. 그러면은 밑그림 완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밑그림 완성이 됐으면은 전체를 잡고요. 프레임을 앞뒤로 복사 붙이기를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래프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죠. 자, 이첫 번째 단계가 이제 끝났으면은
0에서 12프레임의 절반인 6프레임과 12에서 24프레임 절반인 18프레임에 이제 키를 주는 겁니다. 점프를 했으니 절반에서는 땅에 도착을 해야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12에서는 똑같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18에서 떨어야 되는데 똑같은 위치 값인 6프레임을 킵 복사해서 불러옵니다. 그러면은 요런 흐름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때 점프 아니 달리기 할때 이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키를 이동 키 빨간색 키를 이제 하나 찍어주고요. 여기도. 그리고 첫 번째 중간 끝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이동하는 키를 줍니다. 그럼 Y축으로 지금 마이너스 15.865 이걸 복사해서 똑같이 붙이고 붙이면 이제 앞뒤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겠죠? 자, 이제 이게 끝났으면은 컴부터 만져도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다리부터 하는 게 편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높이가 일단 적당한지 한번 볼게요.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해봅시다. 이 프레임에 다리가 뻗어지고 달랑 말랑. 슬라이딩 걸고 피봇 위치는 뒤로 뒤꿈치. 4프레임에 땅에 닿고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몇 프레임에 뭘 해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답은 없는데 그냥 그 타이밍에 적합한 그 위치랑 속도, 그 다음에 적합한 포즈를 그냥 찾는 거예요. 여기서는 쫙 펴줘야 되니까 이게 바이패드 특성상 쫙 펴면 튀거든요. 그래서 약간 구부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차는 구간이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는 감싸주는 구간. 허벅지가 조금 앞으로 나가주면서 감싸주면서 하나, 둘, 셋, 넷. 허벅지가 제일 먼저 나가고 모아주고 앞으로 나가는 점프. 다리가 흐름을 보니까 여기서 땅에 닿으면 지워볼게요. 펴줘야 되네요. 여기서 이제 쫙 펴줘야 되고 7자 그러면은 7자 모양을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쫙 펴주는 구간 복사 붙이기 2프레임에선 땅에 닿고 뒤꿈치부터 위치 타이밍 봅시다. 뒤죠? 너무 폈다란 소리예요. 땅에 닿을 때는 뒤꿈치부터 닿고 차주고 너무 나갔다. 요 정도 돼야 될것 같아요. 너무 높나? 너무 높네. 그러면 이거를 좀만 줄입시다.
집값이 너무 높아서 지금 쿵쿵 찍는 듯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만 내릴게요. 많이 내렸네요. 높이값만 통일시키고, 오케이.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발이 마우스 어디 갔어? 아, 또 이러네. 발이 나가는 타이밍. 방이 닫고 아, 컴의 흐름 너무 신경 쓰이네요. 자, 일단은 대략 이제 일단 요런 식으로 밑그림이 그리고요. 그다음에 아, 마우스가 일단 복사 붙이기 예전에 알려준 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프레임, 4프레임, 7프레임, 19, 9프레임, 21, 4, 8. 그리고 이제 흐름을 봐요, 전체적으로. 컴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아, 일단 눈에 보이는 것좀좀 없앨게요. 슬라이딩이 안 걸려 있구나. 1, 2, 3. 아, 마우스 어딨어? 앞으로 13. 앞으로 3.593. 아, 지금 제가 뭐 하는 거냐면요. 컴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채공이 붙어야 되잖아요. 채공이 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 떨어지고. 여기 없으니까 너무 이상해서, 예, 그거 작업했습니다. 너무 확 떨어지는데? 한번 올게요. 원래는 트라젝토리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감으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올리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달리기를 완전 생 처음부터 잡아본 적이 지금 너무 간만이라, 네, 보통은 제가 기본 달리기 바이패드를 이제 따로 저장을 하거든요. 되게 평범하게 달리고 있는 거. 그거를 이제 불러와서 그 캐릭에 적합하게 프레임을 나누고 포즈를 바꾸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완전 생 처음부터 하는 거는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도 조금 헷갈리네요. 이것도 이제 트라젝토리 봐주는 게 좋습니다. 튀죠? 튀는 이유는 지금 너무 쫙 펴서 그래요. 여기서는 웬만하면 펴주는 포즈가 예쁘고, 발도 좀쫙 펴주고, 가속이 붙고,
감싸고, 마우스가 안 보이고, 조금 더 감싸주고, 빠쉐이. 좀만 더 보자. 아. 됐어. 자, 이제 오른발이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똑같이 해줘요. 12프레임, 2프레임, 14죠? 4프레임, 16, 7, 21, 10, 10, 뭐지? 22, 12, 4. 제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걷기 다리 보시면 됩니다. 8. 아씨, 뭐 잘못됐다. 아잉, 마우스가.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앞부분만 다시. 마우스가 계속 안 보이네요. 답답해 죽겠네요. 아, 마우스 어딨어? 하나, 둘, 2프레임, 4프레임, 7, 1, 2, 3, 4, 5, 6, 7, 9, 21, 22, 4, 8, 12. 아, 됐습니다. 제 마우스가 왜 마우스가 어딨어? 마우스가 안 보여요. 자, 일단 전체 잡고 프레임 가서. 아, 마우스 안 보인다. 아, 자, 일단 앞뒤로 복사해서 왼쪽으로 붙이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제일 기초적인 단계죠. 밑그림 하체 그리기가 완료됐습니다. 이거 정면도 이제 다듬어야 돼요. 네, 정면도 한쪽만 해볼까요? 정면도 이렇게 안 벌려지고 좁아지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때 바깥으로 빠지고 밀어주고 안으로 무릎이 이때 안으로 들어오고 아, 여기 너무 들어왔다. 들었다가 무릎이 밖으로 빠지는 팔자. 이게 지금 보면은 발이 정면에서 발이 지금 왼쪽 오른쪽 막 이동하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땅이 미끄럽단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맞춰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하나로 통일해야 됩니다. 땅에 닿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통일하겠다. 그러면은 X축으로 다 맞춰줘야 돼요. 똑같은 수치로. 미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찰 때는 좀 뒤로 가고,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안쪽으로는. 아, 너무 귀엽다. 이거를 좀 과하게 했는데, 네, 정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발의 이동값이 없어야 돼요. 좌우 이동값이 정면에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차근차근히 가는 거예요. 이제 컴의 회전값도 이제 채공은 안 줬는데, 우리 걷기 했듯이 걷기에 컴 회전값에 그 채공 주듯이 뛰기도 똑같이 해주면 되고요. 팔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빠지려 한다, 뭐 아니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가려 한다, 이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가 그냥 어떤 컨셉이고 어떻게 달리느냐, 그냥 그걸 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뺄 건지. 저는 이거 팔할때 팔꿈치만 보거든요. 팔꿈치의 트라젝트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지. 채공 붙고, 감속, 채공. 아무튼. 이 파란색 팔이랑 비교하시면은, 네, 조금 느낌이 확올 거예요. 이거는 제가 요쪽은 제가 만지기 전 만지고 나서,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고, 컴이 만약에 컴의 채공까지 이제 작업을 하면은 스파인도 그 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파인도 이제 채공 시간과 감속과 가속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달리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보면은 컴이 일자로 하는 것보다 좀 약간 타원형으로 돌거든요. 트라젝트리 보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되고, 여기서 이제 이 윗부분에서 채공 붙는 시간, 밑에서는 끙 표현하는 시간, 채공이 이제 여기서 붙고, 그래서 빨라지고 여기서 끙 하고 팍 올라가고 여기서 채공 붙고 다시 빨리 떨어지고, 요런 거를 이제 디테일 들어갈 때 표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정면에서는 지금 일자인데 나비 모양 나야 돼요. 팔자. 예, 팔자 모양으로. 보여드릴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오른발이 이제 내밀고 있으니까 정면에서는 이제 오른쪽으로 일단 기울어져 있고 이미. 그리고 땅에 닿을 때 오른쪽, 그 다음에 점프할 때 반대편으로 가는 요 팔자 모양. 이제 요거는 수치값을 다 써서 맞춰줘야 돼요. 지금은 그냥 눈대중으로 했는데, 이래야지 팔자 모양 할때 무게 중심 이동값이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리기 애니메이션 한번 알아봤는데요. 정말 디테일하게 하면은 진짜 신경 써야 될게 너무 많고, 지금 컴도 되게 많이 만져야 되고, 스파인도 많이 만져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머리통도 만져야 되고, 그거는 이제 걷기 애니메이션 참고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